그냥 연습하는 과제입니다. 오늘은 따라간 유시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유기 1장 4장. 나는 집으로 갔는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맨날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큰 홍역이 들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이 둘이 데리고 멀리 모압 땅으로 이사 왔어요. 나오미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들들은 모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픈 것이었죠.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우리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같이 가겠어요. 어머니가 사는 곳도 저가 가겠어요. 어머니는 저 교양이 되고, 어머님은 저의 하나님이에요. 둘째 며느리 요셉이 말했어요. 그래서 요는 나오미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나왔어요. 나오미는 함께 먹을 것을 음식을 정만했어요. 마치 추수가 시작하는 때였어요. 룻은 보리를 나가서 이삭이 주어 나오미가 함께 먹었어요. 룻은 주인은 보아스였어요. 시어머니를 정적게 다해서 섬기다니 있는 정말 착각은 보아스가 생각했어요. 윤준 부지런히 이삭이 주었어요. 보이스는 요새 이삭이 더 많이 줄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식사하는 자리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었어요. 보이스는 착한 부자였어요. 나오미나 요셉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풍습이 남편이 조금만 가까운 지켜가 거론하게 되어 있단다. 보이스가 나를 좋아하는 그의 친척이니 거론하는 것이 어떠겠니? 어머니가 나오미 말하는 대로 보이스가 윷는 거론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요새는 오벳이라는 남자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할머니는 나오미가 요새 가장 정말 행복했어요. 착한 며느리는 요새에게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엉엉엉 사전에서 나는 큰 소리로 울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남편의 엘리야가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항상 보살펴 주지만 일리나가 당분이니까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엘리는 한나에게 속죄한 줄 알았어요. 아주 많이 술을 끊어야지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님께 말했어요.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괴롭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말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후 정말로 한나에게 아기를 주었어요. 한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아기 잡는 하나님을 기도하셨으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지요. 사무엘은 젖을 떼고 아이가 되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섬기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렇지요. 제사장이 말했어요. 한나는 내 아기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사무엘 성전에 살게 되었어요. 엘리사장이 도우며 하나님께 섬기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와 함께 성전에 왔어요. 한나는 그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거물을 만들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부에게 엘리 제사장을 축복해 주시길 바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사무엘은 대신 다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나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었어요. 새 아기가 두 딸이 주었어요. 사무엘은 성전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이 자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일러주었어요. 사무엘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용감한 소녀 다윗. 이리 나와봐. 거인이 골리앗이 소리쳤어요. 이리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고일한 블레셋 병사들 가운데 아주 센 장사였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사들의 골리앗을 무서워 뻘뻘 떨기만 했어요. 제가 골리앗을 싸우겠어요. 형에게 먹을 것을 전해러 온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 군대를 마구처럼 놀리는 것을 화났어요. 넌 아직 어린이지만 전혀 골리앗을 싸움을 잘하는 군인인데 다윗이 사울이 물었어요. 양떼가 죽을 때 사자가 곰이 양을 뺏어가려고 하면 저가 혼내주었어요. 고일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가 갑과 머리투구를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박대기가 돌멩이를 그리고 물매 손을 들고 골리앗한테 애기 갔어요. 골리앗은 성격이 불리스러워서 잘생긴 어린 다윗 나오자 기분이 나빴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다니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의 군대에 욕했지?
너를 이겨서 온 세상에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줄 때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창도 필요 없다. 다윗이 용감하게 말했어요. 다윗은 주머니에서 꺼내 물매를 넣고 던졌어요. 쌩하고 날아간 돌은 골리앗 이마에 맞았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넘어졌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뛰어가서 골리앗이 칼을 빼앗았어요. 다윗은 이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블레셋 병사들을 쫓아가서 만주에 부치됩니다. 다윗아, 너는 너무 용감한 소녀이다. 사울 왕이 말했어요. 다윗은 정말 용감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대단하고 추앙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